오늘의 시그널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웹툰의 차세대 트렌드라고 했지만 웹툰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고요. 총괄 기획이죠. 그리고 미르는 옛날에 그 러시아랑 미국이랑 그쵸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서야 뭘 쏘고 있는데 뭐 우주를 밟았다 안 밟 달을 안 밟았다 말 뭐 또 많은 음모론도 많은데 어쨌든 그 당시 암스트롱이랑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랑 우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에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미르라는 그 명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아까 말했듯이 웹툰을 제작하는 단순 그런 회사가 아니라 웹툰으로 지금 그 IP로 드라마 영화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 명량 밑에 극한직업 나오기 전에 신과 함께 원투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지금 저기 서울의 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천만 돌파가 기대가 되지만 그 윗부분에 그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태원 클라스라던가 지금 웹툰 원작으로 애니메이션화 혹은 영화에 성공한 게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웹툰을 그리는 회사, 그걸 웹툰을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 아니면 뭐 음향을 담당하는 회사, 후반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하는 회사, 스튜디오 미르는 스튜디오라는 이름답게 총괄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물산처럼 건설 그 섹터에서 뭐 EPC 수주라고 해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마무리까지 다 한 다음에 발주처에 넘겨주는 턴키라고 하죠. 통째로 다 해주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애니메이션 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나왔죠. 지금 최후의 1인이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던데 그 오징어 게임 IP 갖고 진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들이고 있죠.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IP에 대한 부분을 서구권에서 이제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동양권에서 찾다가 오징어 게임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웹툰이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IP를 찾다 보니 동양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스튜디오 미르랑 지금 2028년까지 계약을 했죠. 스튜디오 미르에서 총괄 기획해서 제작하는 이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창조산업비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웹툰, 미디어, 영화, 게임 집중적인 지원 계획을 확장 현실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상상비즈 아카데미라는 걸 세워가지고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육성을 하고 여기서 원천 직집 제작권을 확보해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회식비 던져주고 솔직히 R은 다 넷플릭스가 먹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 달고나를 다 핥고 있는 장면이 더 챌린지에서 나오는데 정말 경이롭지만 돈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IP를 확보 못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스타워즈 비전스 시리즈 데빌 메이크라이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데빌 메이크라이는 또 그 팬층 엄청 두터운 게임이죠. 스타워즈는 아시다시피 지금 영화로 시작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게 거꾸로 가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화로 갔던 것, 영화가 나갔던 것들이 웹툰, 웹소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웹소설 웹툰을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앞뒤 선서가 지금 계속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풀 CGI 애니메이션 바빌론 5 더 로드 홈 애니메이션 이게 지금 출시 개봉 예정이고 이 개봉이란 게 지금 영화관이 아니고 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합니다. 독전 2도 영화관이 아니고 넷플릭스를 선택했죠. 넷플릭스가 지금 그 다 대비의 등용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역량 강화 목적으로 3D 연구 개발 사업부만 분할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미르 저기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2D만 하는 데가 있고 3D 사무실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차로 15분 가서 거리에. 거기서 3D, 지금 왜냐면 2D로 그동안 제작됐던 건 대부분 3D로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사무실도 이미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물적 분할 하더라도, 그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이 콘텐츠 전문 역량 강화 목적으로 연구개발부서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갖게 하는 이 부분에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스튜디오 미르 알아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규 상장했을 때 뭐 이런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그겁니다. 처음에 상장할 때 최대한 포장해가지고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최대한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갖고 실적을 싹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최대한 몸값을 받는
그러면 그 다음에 뛰어든 신규 상장하고 뛰어든 주주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욕을 하게 되죠. 어떻게 무슨 저런 가치를 매겼냐고. 그렇기 때문에 3, 4개월은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눈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밤에 서로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격이라고. 그러니까 몇 달을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한번 언제 기회가 오느냐 이럴 때라고 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동평균선이 생긴 다음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뚫고 올라갈 때 이 시점에서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쌍바닥 상승 N자의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N자의 여기 끝머리 N자랑 여기 징검다리랑 여기 끝에 N자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형성되는 부분에 완성품을 먹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만 6천 원 이상이 정고점이 목표가가 되겠죠. 2만 6천 원 이상을 간다면 그다음 2만 8천 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2만 6천 원과 2만 8천 원 가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